안녕하세요. 1월 22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민족의 죄악 중에서도 특별히 우상 숭배에 관한 죄를 지적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이방 민족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그들은 숲에서 나무를 베어 목공의 도구로 다듬어서 거기에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그것들을 못과 망치로 고정시킨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만든 우상은 들판의 허수아비처럼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운반을 해줘야 한다.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분명히 말하죠. 그러면서 6절에 이어서 여호와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은 또한 놀랍습니다. 또 7절 후반부에 보시면 반복되죠.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비교합니다. 야, 우상들은 너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 못해.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와 같은 분은 없다고 고백하죠. 주님의 가치를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저자는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 여호와 그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6장 13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갈 때 앉은뱅이를 만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상과 같지 않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자야. 출애굽기 3장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나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죠. 그러자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잔데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상숭배가 끊이질 않습니다.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역사가 그 뿌리가 참으로도 깊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그 시간조차도 아래에서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땅에서도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으로 얼룩진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라든지 눈에 보이는 금장식이라든지 뭐 장식구를 이용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도 어쩌면 무형의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의 기준과 평가의 잣대로 비교하고 또 좌절할 때가 저부터도 있는 적이 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죠.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고통 중에 쓴 시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그러나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4편에 아비멜렉 앞에서도 미친 척을 하면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보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그리고 내가 믿는 주님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 예수보다도, 너무나 잘하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방금 읽어드린 찬송가 94장의 고백이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